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도용미를 추구하는 남자 킹유지입니다. 이제 11월 19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밴드에이드 내추럴 프로쇼를 약 3주 정도, 조금 더 해서 3주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드릴 얘기는 요즘 생각하는 운동하는 사람 중 최악의 유형 탑5입니다. 운동하는 사람 중 최악의 유형 그첫 번째, 현 시국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도대체가 사회 모든 곳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공공연히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코스크를 하고 심지어는 턱스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봅니다. 뭐물 마시러 가거나 이럴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봐요. 이게 모두가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지금 뭐 거의 국가 전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어떤 규칙이잖아요. 왜 본인만 그 규칙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답답하고 다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니까 지키고 있는 건데 왜 본인만 그거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최악의 유형 두 번째, 정리정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원판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 원판 20kg짜리가 저희같이 성인 남성,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에게는 굉장히 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헬스장은 저희 같은 건장한 성인 남성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분들이나 또는 노약자분들, 그분들은 20kg 원판 무거우실 수 있어요. 근데 레그프레스에 원판 20kg 다 꽂아놓고 그냥 가거나, 뭐 물론 이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또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보냐면 바벨의 한쪽에 있는 원판만 다 빼고 한쪽에만 이렇게 달려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그렇게 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쓴 원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정리합시다. 덤벨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헬스장 최악의 유형 세 번째, 포크아이입니다. 물론 쳐다볼 순 있어요. 누가 운동하는 거 당연히 볼수 있고, 그리고 본인 표정이 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호크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호크아이의 기준은 내가 어떤 사람을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본인을 쳐다보는 걸 알고 다시 쳐다봤을 때, 저 사람 나왜 쳐다보지? 하고 쳐다봤을 때, 그때는 눈을 피해주는 게 예의이지 않나. 내가 먼저 보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다시 또 자기를 봤어요. 근데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건 그래도 조금 불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예절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운동하는 사람 중 최악의 유형 네 번째, 본인만 지식인인 줄 아는 사람. 사실 이건 이제 헬스장 외의 이야기인데 SNS 상에서 간혹 보이곤 해요.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제 쓰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듯이 글을 씁니다. 물론 본인이 어떤 아는 것을 SNS나 이런 곳에 어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본인이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는 것과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아는 것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또는 똑똑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치만 본인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건 지성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은 좀 부드럽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뭐 본인이 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것을 널리 포용하는 태도로 그런 SNS나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운동하는 사람들 중 최악의 유형 베스트 1. 닭가슴살을 비싸게 시켜 먹는 사람입니다. 지금 랭킹닷컴에서 내고왕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닭가슴살을 정말 반값에 지금 랭킹닷컴 홈페이지 가시면 내고왕과 콜라보레이션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닭가슴살 패키지들이 여러분들 원래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의 절반 가격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어디 엄한 데서 비싼 돈 주고 닭가슴살 먹는 사람 저는 혐오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지금 그래서 랭킹닷컴에서 제가 두 가지 패키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패키지는 닭가슴살 순정 패키지입니다. 총 16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한 팩은 닭가슴살 1kg짜리 팩, 플러스 닭 안심살
200g짜리 7팩, 그리고 닭 가슴살 100g짜리 8팩, 플러스 1AM 스파클링 워터 맛 랜덤, 이 다 해서 19,000원, 19,000원에 모십니다. 그리고 딸랑 패키지입니다. 총 두 종류가 있고, 우리 랭킹닷컴의 가장 베스트셀러인 두 가지 제품, 닭가슴살 스테이크랑 이 소프트 닭가슴살, 요 두 가지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딸랑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닭가슴살, 소프트 닭가슴살이 구성되어 있는 요 딸랑 패키지 갖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소프트 닭가슴살 5팩, 요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4달러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4달러. 4달러의 가격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현 기준 1달러가 1175원. 여러분들, 4달러밖에 안 하는 가격에 요 5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쯤 되면 운동하는 사람은 최악의 유형. 첫 번째, 정말 최악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꼭 구매하세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최악의 유형, 다섯 유형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유형, 정말 닭가슴살 도대체 왜 손해보면서 사는 겁니까? 지금 랭킹닷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내고왕 이벤트 꼭, 지금 앵콜 진행 중이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또 회원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규가입 시 추천인 코드 KINGYJ 킹유진, 이 코드 사용하셔서 회원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